부족해야 지혜가 눈을 뜨고 마음이 진실해집니다. 진정한 결핍이 있어야 그것이 곧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. 어린 낙타 정호승. 사막에서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지 말고 어딘가에 고여있는 작은 우물처럼 살아야 한다고,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겨야 사막을 움직일 수 있다고, 사랑하면 더 많은 별이 보인다고, 살아가노라면 그래도 착한 끝은 있다고, 러시아제 낡은 지프차를 타고 고비 사막의 길 없는 길을 달릴 때 먼 지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등에 지고 홀로 걸어가던 어린 낙타 한 마리.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합니다.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헤매는 일도 있고요. 또 길을 잘못 들어서는 일도 있겠죠.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.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단 한 번,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정확한 이정표를 원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이정표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자기 자신만이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고 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가 처음 신입생이었을 때 주임 교수께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간단한 훈시를 주셨는데, 그 우리 정치학과 입학생들 보고 아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 배우는 정치과에 입학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학을 공부하는 정치학과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런데 그때 뭐 그 우리 젊은 신입생들이 귀에 잘 안 들어왔죠. 그러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뭐 학생회장 한다고 캠퍼스 활동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. 제가 그린 대로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리지도 않은 그림이 그려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.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나의 미래는 나의 미래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이 결정짓습니다. 졸업반쯤 되고 나서야 아 그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때 민병 때 주임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뒤늦게 공부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? 안양에 위치한 한 예술고등학교.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진로를 정했을 이 학교의 문예창작학과 학생들. 그들의 오늘을 엿보았다. 내 인생의 흥미로운 한마디? 정우승 거? 과거는 현재를 책을 건네자마자 이 책의 저자를 알아보는 학생들. 우와, 나 정우승 씨는 되게 좋아하는데. 야, 재질도 좋아. 그들에게 10년 뒤 자신의 모습에 대해 물었다. 그냥 제가 어떤 글을 쓰던지 간에 단 한마디, 한 단어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울 수 있는 그런 거 썼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거... 그러니까 시를 배우고 있으니까요. 국어 선생님인데도 시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. 시를 좀 쉽게 설명해주고 애들한테 쉽게 가르쳐주고 싶어요. 저는 문창과 왔지만 제가 딱 하고 싶은 게 음악이라서 일단 음악으로 대학을 가서 나중에 음악을 하다가 그 일단 글을 배운 게 있으니까 나중에
글도 쓰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. 학생들은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려가고 있었다. 그리고 그 인생의 이정표를 잡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건 다름 아닌 부모님의 한마디. 엄마가요,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요. 그때요, 막 밥 안 먹었으면요, 막 자다 일어나서 밥 해주고 할 때 감동해요. 저희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시니까요.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는데요. 막 밤새 고속도로를 달리세요. 화물차 끌고 달리시는데 가끔씩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 진짜 죄스러울 때가 많아요. 저는 막 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는 저 위에서 일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가끔씩 막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힘드신 걸 아니까는 서로 격려를 해줘요. 아버지랑 저랑.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힘드신데 그거를 숨기세요. 그러니까 힘든 거를 직접 드러내시질 않는데 그럴 때 진짜 죄스러운 것도 있고 힘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. 그리고 학생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잡히지 않는 꿈을 위해 어른들의 따뜻한 한마디를 더 많이, 더 자주 듣고 싶어 했다. 모든 선생님들은요,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공부 잘하는 아이와 아닌 아이를 나누어서 이렇게 뭐 성적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. 저는, 진실은요, 확률을 이겨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노력만 한다면,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못하지만 잘 못하고, 게으름도 많이 피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뭐 너 왜 이렇게 잘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다독여주고 막 믿어주시니까 그럴 때가 가장 힘이 나고요.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오늘 지금 생각하라.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그 시점에서 2년이 지나면 또 그 시점에서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라.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때 저는 이런